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치를 해놓고 위에 요 데이터와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와 그리고 OBJ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우고 그런 다음에 밑에 이걸 볼까요? 그래서 document get element by id at in html에다가 OBJ의 employee의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아이템의 first name가 그리고 last name 두 개를 넣어라라고 돼 있죠. 그러려면 먼저 index html에 이렇게 app이라고 한 id 를 가진 div를 하나 만들어놔야겠죠. 그런 다음에 한번 그대로 이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웹 페이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오른쪽에 안나 스미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죠? 첫 번째 엘리먼트 뭐예요? 두 번째 아이템에 안나와 스미스가 표시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웹 페이지에 JSON 데이터를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바스크립트로 오브젝트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런 문법을 써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보낼 때 방식이 이런 myobj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그냥 다른 프로그램에 보내주면 다른 프로그램이 물론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되어 있고 서로가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지 서로가 잘 안다 그러면 그냥 보내주더라도 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 다른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하더라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외국인이라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에게 뭔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표준 언어인 JSON 텍스트로 바꿔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JSON 스트링 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myJSON에 담은 거예요. 그럼 myJSON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죠. console log에서 console log myJSON myJSON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장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점 느껴지신가요?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이고 이것은 JSON 데이터입니다. 차이점은 키 앞에 그리고 뒤에 더블 쿼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데이터를 보낼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myJSON 한 다음에 만들어줘서 이것을 다른 프로그램에 보내주면 그 프로그램은 받아서 그것을 다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오브젝트로 바꿔줄 수가 있죠. 볼까요? 여기에 리시빙 데이터입니다. 마찬가지로 myJSON 해서 let's 붙여줄까요? 그런 다음에 myObj가 위에 어디 정의가 되어 있나요? 어딘가 myObj라는 게 있나 보군요. 이것도 let's 붙여주죠. 자, 이번에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이런 JSON 데이터입니다. 요것을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 앱 in html에다가 네임을 넣도록 해보죠.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저장하면 여기에 john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죠. 그죠? 이번에는 JSON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바꿔줘서 그걸 가지고 html 문서에 앱이라고 하는 div에다가 담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표기를 할 수가 있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하는 방법 볼까요? 마찬가지 let 눌러주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JSON 스트링 파일에서 JSON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테스트 JSON이라는 이름으로 로컬 스토리지에 담는단 말이에요. 로컬 스토리지가 뭔지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조그만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행시켜볼까요? 지금 실행시키더라도 뭐 아무것도 어떤 결과도 나오는 게 없죠. 그렇다면 저장된 것을 땡겨 다시 뽑아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할 때는 set 아이템이고 뽑아낼 때는 get 아이템입니다. 테스트 JSON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져와서 그걸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HTML 문서에 담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까요? 이렇게 데이비 아니라 데모가 아니라 에비죠.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나오더라시 들어가게 되죠. 자, 이 과정들을 JSON 오브젝트와 JSON 텍스트와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 사이의 차이점과 그 용도를 여러분들이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